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눈이 따뜻한 미소가 따뜻하면서 잊혀지기에 너무 선명해 않았다. 너는 그 말 한마디에 오지 않는 이 전화 기다리며 그래도 난 뒷모습만 멀리 보고 있잖아. 제발 이렇게만 선명한 내 너무도 가슴이 아파 널 아무렇지 않았다 너의 그 말 한마디에 오지 않는 이 전화 기다리며 그래도 돌아봐주기를 기다리고 있잖아. 차가운 표정과 낯설은 웃음 저버리기에 너무 서려해 감사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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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
제가 오늘 총 8곡을 준비를 했는데요. 벌써 7번째 곡이네요. 지금 부를 곡. 이 곡은 제가 두 번째로 발표를 한 디지털 싱글 곡이고요. 제목은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제가 방금 불렀던 두 어쿠스틱 콜라보 현 디에이드 선배님들께서 선물을 해주신 곡이에요. 그래서 작곡은 거기 기타 치시는 김균현 선배님께서 해주셨고요. 작사는 저랑 김균현 선배님이랑 함께 쓴 곡입니다. 그래서 약간 좀 더 가사가 내용이 되게 좀 희망찬 내용이에요. 그리고 뭔가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많은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이거 부를 때마다 조금 가사를 보면 되게 좀 그래요. 뭔가 마음이 그래요. 그래서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. 이 노래도 각종 음원 사이트에 이시은 혹은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면 나오니까요. 이것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